시즌을 맞이해서 아주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이제 브라질이 이제 터키 2대 1, 중국 4대 0, 코스타리카 5대 2 대파하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벨기에를 16강전에서 2대 0으로 고베에서 이겼습니다. 자, 길게! 아, 들어갔어요! 자, 역시 호나우두 선수. 골, 프리킥 그대로 골 관리시킨 예. 호나우두. 전혀 뭐 골키퍼가 예.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.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프리킥 예. 득점입니다. 자, 정말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? 네, 후반 4분이에요. 네. 아, 아 호나우두 선수 정말 자,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. 네,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. 예. 심한 골키퍼는 예. 그것을 이제 그 공격수들에게 연결시켜 줄 줄 알고 몸을 앞으로 네. 쏠렸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것을 이제 호나우딩유 선수가 돌려서 바로 직접적으로 슛을 했어요. 네. 아, 1m91의 장신. 그 손을 뻗쳐 올렸는데 한 3m 정도 전진했나요? 그렇죠. 네.